자, 오늘은 우리가 그 레슨을 할 때 보면 말이죠. 드라이버를 칠 때 이상하게 내가 잘 치는 것 같은데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볼이 잘 안 맞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슨을 하다 보면 이분은 다운스윙도 잘하고 볼도 그럭저럭 치는 것 같은데 연습을 하다 보면 볼이 우측으로 많이 밀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맞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왼발입니다. 왼발의 어떻게 체중 이동이나 이동하는 경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고고고. 배꼽이 나왔는데. 자, 일반적으로 드라이버를 연습을 하시거나 볼을 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운스윙을 제대로 딱 해서 볼을 딱 치는 순간에 왼쪽 발을 디뎌라. 근데 과연 왼쪽 발을 디딜 때 과연 체중을 뒤꿈치에다 둬야 되는지 앞꿈치에다 둬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모른다기보다는 이거는 알 수 있고 알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동적으로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볼이 잘 맞으면 피니쉬가 잘 되고 볼이 잘 안 맞으면 피니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회원을 레슨을 하고 있는데 개인 레슨 중에 자꾸 볼이 잘 맞으면 잘 가는데 볼이 안 맞을 때 자꾸 똑같은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을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현상을 보니까 왼발이 있잖아요? 볼이 치는 순간, 다운스윙은 되게 잘 내려오는데, 볼이 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몸이, 발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되더라도 뭔가 이렇게 피니쉬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볼을 칠 때,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볼을 칠 때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동작들이 있고, 실제로 스파이크가 왜 이렇게 스파이크가 박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딛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딛기 위해서 박혀 있는 건데 스파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발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실제로 볼을 치면서 체중이 이렇게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뒤로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기도 하지만 뒤로 빠지더라도 앞꿈치를 확실히 밟으면서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연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하는 상태에서 양쪽 힙을 이 벽에다 딱 대고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힙만 딱 대고 볼을 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 앞꿈치와 뒤꿈치에 동시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해서 꽝! 꽝! 이 뒤꿈치를 밟는다 그래서 앞꿈치가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왼쪽 힙으로 뒤쪽을 꽝, 꽝. 지금 보이시죠? 이 힙이 뒤로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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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습 방법은 보셨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연습인데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몸으로 틈틈이 회사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똑같은 얘기네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연습장에서 이 연습을 좀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에 김프로는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